네, 안녕하세요. 김범수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이제 평일 저녁인데 이렇게 내주셔서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케팅 트라이브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김범수라고 하고요.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오늘 강의를 진행해주실 네, 저는 마케팅 트라이브에서 여러분들 카페 그리고 멘토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 또 어려워하시는 거를 제가 경험자로서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해온 강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Q&A 시간 때 같이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한성민 멘토님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 진행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 공유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네, 그러면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또제 목소리랑 또 대표님 목소리랑 조금 볼륨도 다르고 또 이제 톤도 다르기 때문에 목소리 체크를 한 번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혹시 괜찮으신지, 괜찮으시다면 채팅방에 괜찮다고 혹은 불편하시다면 불편하다고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리시는 분 계시고요. 네, 영어로도 잘 들리신다고 하시고. 네. 목소리는 잘 들리시는 것 같고요. 이 정도 제가 목소리를 내면 될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제가 PPT 화면을 띄워드렸는데, PPT 화면도 혹시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면 채팅창에다가 보이지 않는다고 좀 남겨주시면 그 개인적으로 답변을 또 저희 팀원분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화면이 보이지 않으신 분은 남겨주시고요. 혹시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여쭤볼 건데 오늘 강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어저께 혹은 일요일 혹은 3월 1일 날 저희 웨비나에 참석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분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처음 참석이라고 한번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마존 비즈니스에서 처음 들으셨고 한 번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지 아니면 오히려 더 깊은 내용을 들어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지금 알고 계시는지 제가 알아야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 이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셨던 분들 말고 처음 참석하셨던 분들은 채팅창에 처음 참석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분이 처음 참석한다고 남겨주셨고요. 또 처음 참석하시는 분 없으실까요? 예, 세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한 번이라도 아마존 비즈니스를 뭐 다른 데서 접해 보셨거나 저희 웨비나에 참석하셨던 분들이라고 제가 그러면 생각을 하고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 지금? 그래서 이미 참석하셨던 분들은 약간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부분 약간의 그 디테일한 부분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전 웨비나랑 조금 다르게 약간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는 부분이 또 이해가 아니라 실천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실천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Q&A 시간에 최대한 많은 질문들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제가 마지막 질문이 답할 때까지, 오늘 끝까지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참여하고 계신데, 벌써 8시 12분인 관계로, 오늘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아마존에서 나만의 브랜드 아이템으로 지속적인 그다음에 현실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혹시 어저께 혹은 그저께 있었던 웨비나에 참가하시지 못한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링크가 달려 있고요. 그 링크를 가시면 쌀지바들님의 웨비나 링크를 리플레이를 보실 수 있고, 혹여나 나중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메일로 편집이 끝날 때마다 안내 이메일을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혹시 이메일을 확인하시면 거기서 리플레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저희한테 이메일이 안 왔다라고 또 응답이 많이 주셨는데, 혹시나 이메일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스팸 폴더에 한 번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은 편지함이 없고 스팸 폴더에 있을 경우가 또 많아서 그쪽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저희가 보낸 이메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제가 직장 혹은 뭐 직업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혹은 하시면서 뭔가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가 있으셔서 뭔가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시거나 혹은 은퇴 나이가 점점점 다가오는데, 은퇴 후에는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나 혹은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걱정이 있으신 분들, 혹은 예전에 어떤 꼭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업이 생각만큼 성공적이지 않아서 또 다른 사업 기회를 찾아서 이곳에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마존에서 이미 판매하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창을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판매는 하고 있지만 판매가 잘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잘팔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은 상품을 고를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여기 오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현재 계시든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저희는 경제적인 자유를 혹은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으면 수익을 창출하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이 다 있으시죠? 스마트폰이. 아마 스마트폰에는 제가 추측하건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앱이 하나씩은 최소한 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쿠팡이나 위메프 이런 팀원 같은 소셜 커머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G마켓이나 11번가 옥션 같이 쇼핑몰이지만 또 앱으로 출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언제든지 출퇴근 시간에 한 번씩 켰다가 껐다가 하시거나, 아니면 집에 오시더라도 데스크탑에서 내가 쇼핑을 할때 이런 곳에서 요새는 많이 구매들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은 여러 가지의 쇼핑몰들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미국은 특별하게도 이 아마존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존은 미국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건데, 한국에 사는 저희들이 아직 그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저도 한 10년 전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군대 때문에 잠깐 들어왔는데, 미국에 있을 때도 어느 물건을 내가 사겠다 했을 때는 월마트나 베스트바이 같이 다른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무조건 아마존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게 그냥 미국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쇼핑몰이 혹은 쇼핑, 온라인 쇼핑이 약간 젊은 층 혹은 스마트폰을 익숙하게 하는 사람들만 지금 현재 구매한다고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작년 추석, 그러니까 2017년 9월 추석을 기준으로 G마켓에서 발표한 건데, 왼쪽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박스를 보시면 60대 이상의 분들이 G마켓에서 2012년 대비 2017년에 400% 이상의 구매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전체 구매 고객 중에서 50대, 60대를 세대분이 20%의 추석 기간 동안 구매를 하셨다는 거죠. 물론 50대, 60대분이 이제 선물도 많이 사시고, 손자, 손녀 선물도 많이 사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시장이나 어디 마트나 혹은 백화점까지 가셨다면, 이제는 G마켓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신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런데 미국은 제가 그래프를 또 갖고 왔습니다. 2015년 기준,
미국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매출 규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이듯이 아마존이 가장 위에 있는데, 아마존을 빼고 다른 애플이나 대리나 월마트, 스테이플, 메이시 같은 곳의 모든 온라인 매출을 합쳐도 아마존을 이길 수가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아마존은 더군다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회사는 성장률이 더뎌져야 되는 건데, 이거는 또 매출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늘어나는 속도, 그리고 늘어나는 퍼센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6년까지의 매출인데, 2017년도에는 예상컨대 180조, 190조의 매출을 아마존이 냈다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월마트가 조금 더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마트에 대한 기사, 그리고 월마트가 워낙 규모가 큰 거라서, 제가 근데 그큰 월마트를 아마존이 이기고 있다는 그래프를 또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 하면, 아까 그래프에서는 월마트의 온라인 매출만 봤던 건데, 이제는 원래 월마트는 오프라인의 강자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매출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 다음에 월마트 이외에 타겟이나 베스트바이 같은 다른 큰 백화점, 쇼핑몰을 모든 매출을 합쳐도 아마존에서 나오는 매출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2016년 12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만큼 아마존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온라인에서는 정말 거대한 공룡과 같은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더 많이 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게 온라인 구매가 이제 늘어났구나. 앞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면 성장이 다 커진 거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라인 구매가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까요? 스마트폰이 이제 더 이상 판매 수위가 늘어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온라인 구매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요거에 대한 답을, 여기 보이는 이 제품에서 저는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제품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제품은 아마존에서 나온 제품인데, 그냥 꺼멓게 생겼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스피커인가? 뭐, 블루투스 스피커인가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녀석의 이름은 알렉사라는 겁니다. 알렉사라고 아마존에서 만든 이제 제품인데, 이 알렉사는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렉사에게 예를 들어서, 알렉사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보시면, 알렉사가 현재 시간은 몇시몇 시라고 답을 해줍니다. 혹은, 알렉사 한국은 몇 시야? 라고 하면, 한국은 몇 시입니다라고 또 답을 해줍니다. 이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알렉사가 할수 있는 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목욕하시기 전에 예전에는 보일러를 누르셨겠죠. 하지만 알렉사한테 알렉사 물몇 도로 맞춰줘라고 하면 알렉사는 물을 몇 도로 맞춰주고요. 알렉사 나 피자 먹고 싶으니까 도미노에서 이런 피자 지금 주문해줘라고 하면 알렉사가 가장 근처에 있는 도미노 피자에게 주문을 온라인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당연히 불을 켜고 물을 끓이는 것 같은 스마트 기기와 연동된 모든 것들을 드디어 인공지능이 점점 저희를 대체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온라인에서 저희 손가락이 주문 수단이었다면 앞으로는 저희 목소리가 주문 수단이 될 거라는 예견이 대부분의 미래 학자 혹은 4차 산업에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알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굳이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내가 필요한 거가 있으면, 알렉사, 나 휴지 떨어졌네. 우리 집에 휴지 좀 주문해줘. 라고 말하면, 이에 알렉사는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출시했기 때문에 바로 아마존과 연동된 고객의 계좌로 휴지를 주문하게 됩니다. 이 알렉사가 작년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데에서 가전 박람회에서 출시가 됐었는데, 아마존 알렉사라고 위에 글씨가 보이시죠? 근데 보시면 아까와는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딱 봐도 냉장고라고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LG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LG, 저희 우리나라의 LG 냉장고인데, 이 LG 냉장고에 중간에 보시면 화면 스크린 보이시나요? TV 스크린처럼 냉장고에 스크린이 달려있는 냉장고입니다. 근데 이 스크린에는 아마존 알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휘를 하려면 24시간 켜져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저희 집에서 24시간 켜져 있는 거가 냉장고이기 때문입니다. TV는 저희가 보다 끄기도 하고, 에어컨도 저희가 쓰다 끄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쓰다마다 하는데, 냉장고는 24시간 켜져 있죠. 그래서 냉장고에 알렉사를 이제 넣은 겁니다. 저 냉장고를 터치한 다음에 말만 하면, 알렉사, 냉장고에 어떤 거가 들어가 있지? 그거 없으면 그거 주문해줘. 알렉사, 뭐라고 주문해줘. 알렉사, 지금 알람 맞춰줘. 모든 기능이 냉장고가 집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알렉사를 이용한 모든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스마트폰이 온라인 구매를 촉진시켰다면, 이제는 알렉사가 혹은 AI 인공지능을 가진 어떤 물건들이 네이버에서도 개발하고 있고 카카오에서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점차 저희 삶에 들어오게 되면 될수록 집안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들지 않아도 목소리로 온라인 구매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곧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더욱더 쉽게 구매가 이루어질 텐데, 이런 온라인 구매에서 혹은 아마존에서 여러분의 물건을 팔수 있다면 앞으로 기회가 더큰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보는 아마존 혹은 온라인 시장에 대한 짧은 견해였고요. 이제는 그런 기회, 이렇게 아마존이 늘어나는 매출,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께서 그 시대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전까지 여러분들이 웨비나에 참석하셨을 때의 질문들을 조금 추려서 모아봐서 그런 것들 위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 가장 이 시간이 효율적일까라고 이제 고민한 끝에, 마케팅이나 홍보 분야보다는 여러분들이 상품 고르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하는 거에 질문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건을 준비하고 내 아마존까지 입점하고 판매하고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단계는 총 4단계로 제가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께서 시작하실 때 판매할 상품을 고르셔야겠죠. 그 상품을 고른 다음에는 누군가 내 상품을 만들어줄 제조업체 혹은 공장이 필요합니다. 공장에서 그럼 저희 물건을 만든 다음에는 저희는 자동화를 위해서 아마존 FBA에다가 물건을 입고 시킵니다. 입고가 된 다음에는 상품이 고객들에게 노출이 돼야 되게 해야 하고, 노출이 된 다음에는 고객이 사고 싶게끔 상품 리스트도 잘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이총 4단계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우선 첫 번째 단계로 상품 고르기입니다. 일단 아마존에는 상품들이 수백만 가지가 아마 있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골라야 여러분들이 판매 안 팔려서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질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상품을 고르실 수 있을까요? 아마 물건을 한 번도 판매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물건 고르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물건 보는 안목이 없을 수도 있고, 골라서 내가 주문을 했는데 잘안 팔리면 그 재고에 대한 부담도 엄청 이제 두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시해드리는 5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이 상품을 고르실 때 지키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수익성도 좋고 경쟁률도 낮은 좋은 상품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준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저보다 훨씬 아마존에서 잘 팔고 있고 아마존에서 성공한 미국에서 그런 셀러들이 모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서 가장 효과적이게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기준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5가지 기준 중에서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공급자에게 구매하는 가격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인데, 소비자들이
20불에서 70불 사이에 구매할 만한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왜 20불에서 70불이냐 하면은 20불보다 낮게 판매가 된다면 저희가 물건을 구매하고 배송하고 또 아마존 수수료를 또 떼게 됐을 때는 남는 금액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70불 이상 정도를 저희가 판매하려고 하면 최소한 물건을 구매할 때에 들어가는 구매 비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 재고 비용이 너무 많아지는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20불에서 70불 정도 사이가 미국인들 특성상 내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쉽게 물건을 지갑을 꺼낼 수 있는 정도의 가격, 그 다음에 나에게는 수익성이 있는 가격이라고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가격은 사실 정하기가 쉬우세요. 20불에서 70불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저희가 아마존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존은 저희한테 어떤 상품이 인기가 좋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실 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제품을 파시기보다는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제품을 파셔야 하는데 그 수요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건데 그거를 내가 감으로 혹은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리스크를 매니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그거를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BSR 혹은 베스트셀러 랭크라고 하는 수치를 각 제품마다 매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BSR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1번이라고 했을 때는 그 카테고리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한테 순위를 매겨서 1번부터 몇 번까지 그렇게 매기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1번 제품, 즉 가장 잘 팔리는 제품에 유사 제품을 저희가 했을 때는 너무 경쟁률이 심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수요도 어느 정도 있지만 경쟁도 어느 정도 세지 않은 중간 정도의 레인지를 골라야 합니다. 그 중간 정도의 레인지가 500에서 5000등입니다. BSR을 500에서 5000등. 여러분들이 염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SR이 5000등이면 너무 안 팔리는 거 아니냐라고. 근데 아마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워낙 많은 제품들이 판매되기 때문에 BSR이 5000등이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뒤에서 구체적인 예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여러분들이 상품 페이지를 보면 되는데 BSR은 어떻게 찾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페이지에 가셔서 이 상단에 보이시는 검색창에 대시하고 알파벳으로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해당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쭉 정렬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아무거나 쳐놨고요. 그 다음에 예시로 제가 베이비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오른쪽에 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검색 결과는 제가 오늘 낮에 다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하셔도 거의 비슷한 검색 결과가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검색이 됐을 경우에는 제품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 왼쪽 빨간색으로 제가 네모 박스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1에서 18 이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페이지가 현재 18개의 제품이 보여져 있다는 거고요. 오른쪽에 5만이라고 하는 거는 베이비 카테고리에 현재 5만 개의 제품이 검색되었다고 지금 이 페이지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BSR이 낮은 것부터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는 BSR이 굉장히 낮겠죠. 그러면 BSR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잘 팔린다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경쟁도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일단은 첫 번째 제품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을 클릭해 봤을 때 왼쪽에는 상품 페이지가 보고요.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시면 중간에 프로덕트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정보 중에서 현재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칸 해놓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BSR입니다. 여기에는 아마존 베스트셀러스 랭크라고 되어 있는데 줄여서 이제 저희는 BSR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실 수 있듯이 현재 5등 다섯 번째 제품
5등인 거죠. BSR이 5등. 그 말은 이 제품은 이 카테고리에서 다섯 번째로 현재 잘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에서. 근데 BSR이 5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저희가 제시해드린 500에서 5000등 사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제 저희가 시도할 만한 후보 제품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500에서 5000등만 일단 염두에 두시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제가 방금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첫 번째 가격과 두 번째 BSR을 만족시킨다면 이제 세 번째로 무게입니다. 무게. 왜 무게를 저희가 고려사항으로 상품을 고를 때 기준으로 넣어놨냐 하면 상품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컸을 때는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만들 때 그리고 미국에까지 보내실 때에 배송 절차에서 너무 까다로운 부분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물건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배송료가 비싸지고 처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배송한 때까지 웬만큼 문제가 없는 그리고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지만 최대 3파운드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제품을 고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3파운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키로수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략 키로수로 한 1.3에서 1.4kg 정도 됩니다. 세 번째 무게까지 여러분들이 고려사항으로 넣어놓으셨으면 아까와 같은 똑같이 제품 정보란에 가시면 중간에 여기 아이템 웨이트라는 곳에 여기는 지금 2파운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저희가 제시해드린 3파운드보다 작기 때문에 이 제품은 괜찮은 제품입니다. 무게는 적합한데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현재 여기서 BSR은 어디 몇 등일까요? 저희가 방금 제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제품에 대해서 BSR이 몇 등인지 잘 찾아보셨나요? 역시 네, 4775등이라고 올려주셨고요. 다른 분들은 의견이 없으신가요? 네, 4775등. 네, 정확하게 다 맞추셨습니다. 4775등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제시해드린 500에서 5000등 사이의 범위를 또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제품도 후보군에서 여러분들이 탈락시키셔야 합니다. 물론 무게는 저희가 기준치에 맞지만 BSR이 너무 높아서 잘 팔리지 않는 그 말은 수요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까지 제가 기준을 알려드렸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또 염려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경쟁이 너무 센거 아니냐 아마존은. 사람들이 파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여러분들은 경쟁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경쟁은 여러분들이 리뷰 개수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셨던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때 뭐 가격도 보시고 그다음에 상품 이미지도 보셨을 텐데 제가 단한 번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리뷰도 보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리뷰 개수도 보셨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미지나 가격이 비슷비슷하다면 여러분들은 리뷰가 많으신 제품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리뷰가 적으신 것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일반적이라면 리뷰가 많은 제품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고객들이 많이 샀다는 거고 그것은 사회적 증거가 되어서 더 좋은 상품이라고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저희가 1번, 2번, 3번의 기준을 다 만족시켰다 하더라도 그 제품이 리뷰가 1000개가 넘는다고 하면 저희는 제품을 런칭했을 때는 리뷰가 0개일 텐데 0개랑 1000개랑 둘 중에 아무리 사진이 좋아도 저 같아도 1000개인 제품을 살 텐데 너무 경쟁하기가 힘든 상품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 500개 미만인 제품을 여러분들이 런칭하셨을 때에 리뷰 때문에 뭔가 내가 판매되지 않는 거는 별로 없구나라는 그 기준을 여러 이제 테스트 끝에 500개라고 저희가 권장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가지 기준을 알려드렸는데 이 기준에 부합하는 또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일 디퓨전인데요. 이게 물을 넣으시고 오일을 이제 몇 방울 떨어뜨리시면 그 오일이 이제 수증기가 돼서 퍼지는 건데, 이 제품의 구체적인 사항은 또 스크롤해서 제가 캡처를 떠왔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체크를 해보면, 일단 이 제품은 가격이 23불, 24불이라고 제가 정의할게요. 그러면 20불에서 70불 사이니까 가격은 통과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BSR 랭크인데, 여기 보시면 1838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등에서 또 5000등 사이라서 이것도 만족하네요. 세 번째는 무게를 알려드렸죠. 3파운드 미만이라고 제가 권장해드렸는데, 이 제품은 1파운드니까 권장 무게보다 가볍구나. 1파운드도 오케이. 마지막 네 번째는 리뷰 개수인데, 여기 보시면 글자는 좀 작지만 3439개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만족해서 이 제품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3439개인 리뷰 경쟁자를 제가 이기기라는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제품을 보더라도 이렇게 3천 거의 500개 있는 리뷰 있는 다른 제품을 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후보 상품에서 제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조사한 끝에 검색하다 보니 다른 제품을 또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아용품 이제 그 뷰티 세트고요.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아기들을 이제 관리하실 때 혹은 이제 키우실 때 필요한 제품들을 모아놓은 키트입니다. 가격을 보면 약 50불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BSR은 1564등이고요. 그 다음에 무게도 15.2온스. 1파운드보다 온스는 무조건 낮은 단위이기 때문에 1파운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리뷰 개수도 4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모든 네 가지 기준을 현재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후보 제품으로 이제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후보 제품을 올려놓으시는 거라는 거는 이제 이 제품을 내가 공장에 주문했을 때 이미 팔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게다가 잘 팔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나도 어느 정도 몇개더팔수 있겠다라는 최소한의 보장된 기준입니다. 판매가 보장된 기준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이제 빠졌죠. 저희가 다섯 가지를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현재 네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다섯 번째는 이미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아닌 자사 브랜딩 가능성. 자사 브랜딩 가능성이 뭐냐면, 방금 본 제품, 아기들을 키울 때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모아놓은 키트가, 제가 똑같은 물건을 뭐 이베이나 어디서 구매해서 아마존에 또 되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 제품이 아니라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원래 판매자가 가격을 올린다거나 혹은 갑자기 판매를 중단하게 되면 저는 물건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른 예로 한국 분들은 이제 한국 화장품을 많이 이제 아마존에다 팔고 계세요, 현재. 예를 들면 어떤 한국 셀러분이 올리브영의 제품을 뭐 오프라인이든 뭐 도매카로 잘 구하셔서 아마존에 보내서 현재 팔고 계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 제품이니까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잘 팔리고 있다고 또 가정을 해 볼게요, 제가. 그런데 갑자기 어떤 판매자가 저거 올리브영 나도 팔아보면 잘 팔릴 수 있겠는데? 라고 해서 올리브영 제품을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지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돌아다니다 보니 내 지인의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현재 팔고 있는 것보다 더 싸게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물건을 여러 가지를 떼서 다시 아마존에다 팝니다. 그때에 나는 지금 파는 사람보다 더 싸게 구해왔으니 더 낮은 가격에 아마존에서 팔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당연히 소비자들은 더 낮은 사람한테만 이제 사게 되죠. 그러면 원래 잘 팔고 있던 사람, 원래 내가 올리브영 제품을 처음부터 팔고 있던 사람은 갑자기 판매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판매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똑같은 제품이니 당연히 가격이 싸야 고객들이 사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판매가 일어나니까요. 근데 그 가격을 무한정 또 내릴 수가 없는 게, 제가 물건을 떼온 가격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마진을 보면서 팔아야지 손해 나면서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보다 더 싸게 구해오는 판매자가 있다면 결국 그 제품은 제가 더 이상 팔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니면 다른 경우로 올리브영에서 그 제품을 갑자기 생산하지 않게 된다면 저는 원래 잘 팔고 수익이 막 나고 있다가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죠, 이제. 구할 수가 없으면 판매를 할 수가 없고 판매를 할 수 없으면 더 이상 수익이 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갑자기 수익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셀러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또 찾아야 되죠. 결국 남들이 팔리지 않는 제품을 어떻게든 싸게 구해서 내가 팔아야겠다라고 어떻게든 남의 물건을 계속 찾아다니는 전전긍긍하게 기회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의 제품이 아닌 여러분의 제품을 반드시 팔아야 된다고 저희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제품을 판다면 여러분들이 가격을 내리고 싶은 혹은 올리시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이고요. 더 만들고 싶으시면 더 만들고 혹은 수정해서 개선하고 싶으면 또 개선하셔도 되고 내 경쟁 상품이랑 내 제품이 뭐가 더 나은지를 경쟁하시는 것이지 가격, 똑같은 제품을 누가 더 싸게 떼어서 조금 남기고 파냐 이런 보따리 장수 같은 이제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브랜드로 파셔야 되고 브랜드가 있다면 신제품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나의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물건을 구매해 줄 최소한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안심하시고 신제품을 출시하실 수 있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스타벅스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다른 커피숍도 많지만 스타벅스를 좋아하시는 또 20대 혹은 3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스타벅스에서는 매 시즌 새로운 제품을 출시합니다. 제가 스타벅스에 또 가보니까 이제 3월 5일까지 스타벅스에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벤트 중에서 스타벅스에서 올해 봄에는 헬로우 스프링 티 라떼라는 제품이 새롭게 출시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스타벅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먹고 싶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타벅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맛있어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내가 신제품 사 먹은 다음에 사진 찍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친구들한테 나 이거 새로 나왔는데 먹어봤다 자랑하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왜 되냐 하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인지도 그 다음에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파워 브랜드의 파워가 있거죠.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권리는 통제권입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로 인해서 어떤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그것이 잘 팔릴 수 있는 브랜드가 되는 거죠. 제품은 계속 변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는데 브랜드만 보유하고 영원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브랜드 만들기가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스타벅스 같은 거 만들어. 내가 어떻게 애플 같은 거 만들고 나이키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는 잘 모르는데. 근데 뭐 세상에는 스타벅스나 나이키나 애플만 있는 건 아니죠. 커피숍도 스타벅스도 있지만 더 작은 커피숍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네 커피숍도 있고 물건도 여러분들이 뭐든지 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만 사시는 거가 아닌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그 브랜드는 작더라도 특정 분야에서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커뮤니티가 있다면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데 충분한 비즈니스 모델이 됩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아마존으로 이런 브랜드 만들기가 너무 쉬운데 제가 예를 또 한 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색깔의 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중간 부분을 제가 확대해 보면 칼에 조그맣게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 글씨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로고 혹은 여러분들의 브랜드로 바뀌어진다면 이 제품은 여러분들의 제품이 됩니다. 이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로고만 바뀐다고 혹은 내 이름만 새긴다고 저게 내 브랜드가 되냐 아니면 나한테 그걸 누가 사냐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내 회사명을 제품에다가 이제 박으시고 이런 구성품 소비자들이 어떤 거는 필요 없고 어떤 거는 더 유용했으면 좋겠는 그런
이제 리뷰에 계신 피드백을 보시고 그런 것들,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현 제품의 불만을 개선한다면 이 제품은 현재 팔고 있는 사람의 물건보다 더 좋은 상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좋은 상품을 이제 출시하시는 브랜드를 가지게 되시는 거죠. 그런 개선들이 여러분들이 굳이 어떻게 해야 더 개선할지를 모르셔도 됩니다. 이미 리뷰에 보면 고객들의 불만 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불만 사항 등을 체크하시면 아, 이렇게 개선하면 더 좋겠구나 하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런 답을 가지고 공장에다가 연락하셨을 때에 공장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주문하시면 대부분의 공장은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는 거에 다 맞춰서 제작하실 수 있는 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상품을 만드실 거에 대한 아이디어나 뭐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포장도 더 이쁘게 하고 그 포장 박스를 더 고급스럽게 하시면 똑같은 제품이라도 그 판매 혹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제품이 더 고가 브랜드로 파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개선하는 거에 대한 제가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을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앞에 부분에는 솔같이 생긴 부분이 있잖아요. 그 솔을 파는 상품 리스팅입니다. 그 드릴은 판매하지 않고 솔만 판매해서 밑에 보시면 그솔 박스 포장이 네모 박스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이런 제품이 뭐하는데 쓰이는지 몰랐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청소할 때이 드릴로 빨리 드릴을 꽂아갖고 드릴이 돌아가면서 청소가 잘될수 있게끔 하는 드릴 브러쉬라고 합니다. 이 드릴 브러쉬에 리뷰를 제가 봐보니까 이렇게 한 개짜리 리뷰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보면 2017년 11월 13일 달하고 5월 6일도 있고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를 제가 해석해 보면 더러운 거는 잘 닦이지 않는다. 더 이거 브러쉬가 셌으면 좋겠다. 더 강력했으면 좋겠다. 지저분한 것도 한번 저희가 휴지로 닦으면 잘 지워지는 거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정말 또잘안 지워지는 거가 있는데 이렇게 드릴을 사용한다는 거는 그렇게 잘안 지워지는 거를 잘 지우게 혹은 편하게 지우고 싶어서 쓰는 건데 그만큼 강력하지 않나 봅니다. 이 제품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브러쉬를 좀더 강한 재질 드릴로서 잘 이용해서 버틸 수 있는 재질로 바꾼다면 사람들의 불만 사항을 해결해 줄수 있고요. 이런 불만 사항이 없이 만족할 만한 제품을 저희가 팔면 당연히 사람들은 구매가 더욱더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어떤 재질로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어떤 재질을 해야 더 강한지. 그냥 공장한테 문의하시면 공장이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이런 재질로 하면 더 좋습니다라고 안내해주기 때문에 공장에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면 판매하실 상품을 고를 때에는 이 다섯 가지 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가격을 저렇게 정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는 범위이고요. 두 번째 BSR은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 제품을 저희가 고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미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제품들을 고르기 위해서 BSR을 간 거고, 무게는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고 배송했을 때에 그런 일련의 과정이 복잡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배송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을 둔 거고요. 그다음에 리뷰 개수는 그 상품군에 대해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제 척도가 될 텐데, 500개를 넘지 않는 제품들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하실 수 있는 제품을 고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품 조건 다섯 가지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상품 조건을 만족한다면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일단 팔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께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거 얼마 남는가 이거가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ASM의 한달 평균 매출을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파시는 분들이 많고 덜 파시는 분들도 많지만
일단 응답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균 매출이 한 만, 이거는 월 매출이죠. 15,000불에서 40,000불이고요. 평균 한 개의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내시는 거고, 평균 수익률은 30%에서 40%가 됩니다. 그러면 대략 이제 제가 표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드리면, 평균 월 매출이 15,000불에서 40,000불인데, 평균 마진이 또 30%에서 40%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그럼 15,000불에서 마진이 30%면 한 달에 버실 수 있는 기대 수익이 4,500불. 그 다음에 월 매출이 40,000불일 때 혹은 평균 마진이 또 40%일 때 가장 높을 때는 한달 기대 수익이 16,000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 450만원에서 한달 1,600만원 정도의 기대 수익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 구체적인 데이터는 앞에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상품 조건을 만족하셨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실례로 아까 제가 찾았던 그 제품이 모두 네 가지 조건을 만족했고, 그다음에 이 포장도 저희 브랜드로 다시 새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모든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이거를 실례로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BSR은 아까 대략 약 1,500등이었고요. 1,500들을 이제 역산해서 추정하는 데이터를 보면 하루에 평균 30개 정도씩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매출이 약 지금 50불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50불 곱하기 30 하면 약 하루에 1,500불 정도 매출이 있고요. 한 달을 31일로 기준해서 30을 곱하면 약 45,000불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수익률을 30%로 잡았을 때에 45,000 곱하기 0.3을 했을 때는 약 15,000불의 수익, 원화로 따지자면 약 1,500만 원의 수익이 이 제품을 팔았을 때에 가질 수 있는 예상 수익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출시하셨을 때는 하루에 30개가 안 팔리겠죠. 하지만 이 제품에 대한 수요도 있고, 내가 이 제품을 조금 더 개선해서 사진도 더잘 찍고 한다면 굳이 30개가 아니더라도 10개만 팔더라도 3분의 1의 수익, 약 500만 원의 수익은 여러분들이 또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제품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품이랑 비슷하게 오일 디퓨저인데, 이 제품도 BSR이 약 1000등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하루에 평균 수량이 45개 정도 됩니다. 하루 매출을 이 제품은 약 18불의 형태 팔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45개씩 팔아서 하루에 약 810불의 매출이 나고 있고요. 이거를 월로 바꿔보면 30을 곱해서 약 24,000불 정도의 월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수익률을 30%로 계산했을 때는 약 7,300불, 그러니까 약 73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제품입니다. 이런 경쟁사의 제품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다음에 그 제품보다 더 나은 제품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이따가 알려드릴 런칭할 때 필요한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신다면 이 중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을 다 가져가실 수 있죠. 근데 이런 제품들이 한 개만 이렇게 잘 팔리냐가 아니고, 이거와 유사한 상품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떤 거는 30개, 또 어떤 거는 뭐 40개. 이렇기 때문에 하루에 판매되는 아마존에서 이 오일 디퓨저 양이 아마 뭐 몇백 개, 몇천 개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10개만 파시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또 수익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해서 내가 상품을 출시했을 때 어느 정도 판매가 이제 보장됐다고 근거를 가지고 고르셨다면, 두 번째는 그 고르신 상품을 누가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만들어준 다음에는 내가 이 물류를 자동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류가 자동화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물건을 팔 때는 주문 들어오면 그 주문 누가 주문했는지 보고 제품 포장하고, 그 다음에 그 주문자에도 집 주소 배송지 해갖고 라벨 붙이시고, 우체국이나 어디 택배, 페덱스 이런 데 가서 또 배송하시고, 그게 일거가 될 거라서 그런 물류를 포장하고 배송하는 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할애하시면 여러분들이 파실 수 있는 하루 물량이 제한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24시간 동안 포장하셔도 하루에 뭐만 개는 포장하시지 못하니까 더 이상 비즈니스가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물류 시스템을 저희가 자동화를 시켜야
여러분들이 두 번째 제품, 세 번째 제품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공급 업체를 찾아보겠습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공급 업체는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 있을 수도 있겠죠. 한국은 대부분 화장품을 많이 하시고요. 미국에서 소싱하시는 분들은 그런 보충제, 아니면 비타민제 같은 거를 이제 미국에서 많이 하시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제품, 그렇게 대부분의 제품이라고 하면 뭐 생필품, 기타 등등은 대부분 중국에서 소싱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급업체 위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어차피 절차는 다 똑같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대부분의 분들이 하고 계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의 나라인 중국에서 물건을 소싱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저씨가, 마윈 아저씨가 만든 알리바바를 통해서 저희는 물건을 소싱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뭐 어떤 여러분들이 팔고 싶은 물건을 고르셨다고 하더라도 공급업체를 엄청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상품 판매하실 때 잘못된 편견 중에 한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품이 판매하실 때 재고 관리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재고를 내가 어떻게 배송해야 되는 거냐,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 아마존 FBA를 통해서 재고 관련 어떠한 문제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그랬고요. 중국에서 만든 모든 제품을 저는 제 손으로 만지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보내서 다 미국 아마존 창고로 입고 시켰고, 거기서 주문이 들어오면 물건이 배송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재고를 관리하거나 뭐 만질 경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예시가 필요하니까 제가 또 예시를 한 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미국은 마당이 많아서 정원에 보면 대부분 이제 잔디 정원이 있죠. 그런 정원에, 잔디 정원에서 사용하는 그 물을 줄 때 하는 호스입니다. 판매 가격은 대략 $20이고 리뷰도 161개고요. BSR이 1200등 정도, 무게는 2파운드 정도 돼서 첫 번째, 네 번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다섯 번째 조건이 그 브랜드 하실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왼쪽에 보시면 포장지가 로고가 박혀있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색깔도 바꾸실 수 있고, 저기다가 여러분들의 로고를 박으시면 여러분 제품이 되겠죠. 알리바바 사이트를 들어가신 다음에 첫 번째 검색하시는 이 부분에 저는 이제 방금 찾은 그 제품의 키워드인 뭐 갈든 호스 50피트짜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밑으로 검색 결과가 쭉 나오는데, 이 왼쪽 상단에 보시면 현재 16,244개의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알리바바는 중국에서만 제조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한국 업체들도 알리바바에 등록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16,000개의 결과는 전 세계에 있는 제조사들이 여기다가 자기네 제품을 등록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등록해 해놓은 이유는 이런 제조업체는 저희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저희 같은 사람이 공장에서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가지고 아마존 고객에게 다시 판매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저희 같은 물건을 사줄 그 셀러들한테 뭐 회사 정보라든지 상품 정보라든지 최대한 자세하게 올려야 저희가 그런 제조업체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근데 16,000개가 되다 보니까 너무 결과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하나씩 다 찾아보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시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한국 사람인지라 중국에 대해서 약간의 아직 불신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 걔네 제조업체들 혹시 내가 잘못해서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고요. 아니면 아직 중국 제품은 품질이 떨어져, 그래서 걔네한테 하면 한국 품질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나는 한국에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중국도 예전에는 그런 품질을 믿지 못한다거나 그런 사기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이게 점점 중국도 발전하고 알리바바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안 좋은 제조업체들은 이제 많이 걸러졌고요. 그리고 중국 공장들도 제품의 품질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한국의 제품 품질이 더 좋지만 중국도 웬만한 품질은 다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특별히 알리바바는 이런 공급 업체들의 신뢰성, 이거 믿을 수 있냐? 이거 진짜로 제대로 있는 뭐 공장이야? 이거 없는데 알리바바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신뢰성 높이기 위해서 알리바바 자체적으로 옵션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그 검색 결과에서 좌측에 보시면 필터가 여러 개 있는데, 처음 위측을 보시면 이쪽에는 그 지역을 고르실 수도 있고요. 지역 말고 여기 서플라이어 타입스라고 하는 곳을 보시면 지금 아이콘이 4개가 보이실 거예요. 이 4개는 알리바바에서 만든 건데, 저희 같은 셀러 혹은 뭐 셀러가 아니더라도 도매상들이 알리바바를 통해서 믿고 거래를 할수 있도록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4개는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이드 어슈런스라는 것인데, 이렇게 제품 검색 결과에 보시면 오른쪽에 트레이드 어슈런스라는 이런 마크가 달려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물론 없는 제품들도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알리바바가 만든 정책인데, 여러분들이 제조사에게 금액적으로 사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구매자, 그러니까 저희가 되겠죠? 저희가 이 제조업체한테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주문 대금, 혹 결제 대금을 에스크로를 통해서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이 제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줄 때까지, 즉, 내 물건이 제대로 다 생산이 됐구나, 뭐 수량도 괜찮구나, 품질도 괜찮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그때에 저희가 오케이를 해야 그 에스크로 대금이 공급업자한테 넘어갑니다. 이거 물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금액적으로 손해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전한 장치죠. 두 번째로는 골드 서플라이어라는 건데,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골드 서플라이어 마크가 있고요. 스크린을 잘 보시면 그 마크 위에 E라고 써져 있는 부분도 있고, 밑에 제품은 9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골드 서플라이어를 단지 2년 됐다, 밑에 제품은 9년 되었구나라고 연수도 나온 겁니다. 이 제조업체가 골드 서플라이어가 되려면 그 알리바바한테 매년 그 얼마의 회원비를 내야 됩니다. 그 회원비가 몇백에서 이제 몇천만 원까지 사이즈마다 다른데, 제조업체가 그런 비용을 대서 이런 사이트에다가 올리는 거는 쉽지 않은 건데, 그만큼 제조업체가 우리는 알리바바를 통해서 더 많은 그 거래를 하고 싶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렇게 9년 동안, 뭐 2년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9년 동안 이렇게 골드 서플라이어를 유지했다고 하는 이제 공급 업체는 9년째 알리바바한테 돈을 내가면서 알리바바에 입점해 있는 거죠. 그만큼 알리바바가 중간에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얘는. 그렇기 때문에 9년 동안 계속 제조업체로 이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거래하게끔 놔뒀구나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신뢰성이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온사이트 체크라는 것, 세 번째는 온사이트 체크라는 것인데, 이거는 그 제조업체가 있는 곳, 그러니까 그 장소로 알리바바 측에서 실사를 나갑니다. 직접 가서 그 제조업체 공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공장에서 올린 그 제품을 실제로 제조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는 뜻이고요. 이 마크는. 네 번째는 어세스드 서플라이어인데, 이거는 알리바바가 아니고 제3자, 그러니까 다른 검수 업체, 어떤 알리바바가 인정하는 다른 업체가 평가를 해서 중국이든 그게 뭐 다른 나라든 합법적으로 그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이 마크를 달았을 때는요. 그만큼 신뢰도가 더 있겠죠, 여러분들한테는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일단 어세스드 서플라이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아까 저희가 검색했을 때는 분명히 16,244개의 검색 결과가 있었는데, 이 어세스드 서플라이어를 체크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세스드 서플라이어를 체크한 다음에 검색 리스트가 새로 고침이 되어 있고요. 다시 아까 그 검색 결과 나타나는 곳을 보시면 지금은 1,447개의 제품이 검색됩니다. 바로 검색 제품 그 결과가 줄어들었죠.
이것은 그 어세스드 서플라이어를 인증받은 업체들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더 저희가 공급 업체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이제 남은 거죠.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트레이드 어슈런스 혹은 뭐 골드 서플라이도 다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제조업체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중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공급 업체를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증 마크를 다 체크하셔도 되고요. 저는 어느 정도 후보군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믿을 만한 아까 제가 고른 제품과 유사한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제품을 밑으로 내려서 찾아봤습니다. 아까 초록색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50피트짜리고요. 똑같이 가든 이제 호스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골드 서플라이어 마크가 있고, 9년이라고 써져 있죠. 9년 동안 얘는 골드 서플라이어를 맡은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하나, 둘, 어세스드 서플라이어랑 온체크드 서플라이어가 되어 있네요. 이 공급 업체는 트레이드 어슈런스는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마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돈 떼일 염려는 없겠구나, 정상적인 공장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 제품은 3불에서 3.3에서 4불 정도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는 대략적인 수치고 어떤 데는 3불에서 뭐 10불 이렇게 써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은 여러분들이 공급 업체랑 그 협상을 통해서 언제든지 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은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고 받으실 때에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또 내려가기도 하고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상 능력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해당 제조업체 그 상품 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 그 상품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제조업체에 대한 것, 정보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찾는 제품과 동일하다면 스크롤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셔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서플라이어한테 연락하실 수 있는 이런 창이 있으세요. 이 메시지 중간에 있는 창에 나는 세탁기 호스를 구매해서 내 브랜드로 판매하고 싶다. 결국 내 포장 혹은 내 로고를 새기고 싶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연락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방법은 이렇게 찾아서 아시더라도 아마 한 번도 공급 업체한테 연락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영어로 써야 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또 어떻게 써야 될지라는 그런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상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따라서 가격을 더 싸게 받으실 수도 있고 비싸게 받으실 수도 있는데, 협상을 또 어떻게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이미 어떻게 내가 이메일을 보내야 되고, 답변이면 또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그 템플릿,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영어로. 여러분들은 그 양식에다가 여러분들 회사명이나 뭐 제품명, 그다음에 상세한 뭐 구체적인 숫자 정도, 나는 수량 몇개 정도 구매하고 싶다, 이런 것들만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시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양식을 이용하셔서 보내면 이런 영어나 혹은 어디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라는 그 문제는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저희가 거의 웨비나 끝날 때에 링크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 링크로 가시면 바로 PDF나 엑셀로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파일을 오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비나 마지막까지 있으시면 그 양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양식을 참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 내용을 적으시고 밑에 있는 샌드 버튼을 누르시면 24시간 내로 보통 답변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양식을 따라서 이제 협상을 하시고 주문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고 있는 제품만 알고 계시면,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유럽에 계시든지 아니면 뭐 부산 어디 해운대에 계시든지 아니면 휴가 가시더라든지 어디서든지 세계에 여행하시다가도 내 물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바바에서 상품을 찾고 믿을 만한 제조업체를 찾은 다음에 연락하는 거는 엄청 쉽습니다. 연락한 다음에 브랜드 상품을
내가 주문할게 라고만 말씀하시면, 컴퓨터로 메시지만 몇번 왔다 갔다 걸리면 여러분들의 이제 제품이 주문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공급업체를 찾고 물건이 이제 만들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 FBA라는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자동화시킬 단계에 오신 겁니다. 예전 몇년 동안, 지난 몇년 동안 아마존은 그전 세계적으로 창고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키워왔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시는 이 엄청난 크기의 창고가 아마존 창고의 일부분의 모습이고요. 한 개의 창고가 이 지금 사이즈에 엄청 크게 된 거고, 그런 창고들이 전 세계에 약 110개 정도 있고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주로 북미, 유럽, 그다음에 일본, 중국, 얼마 전에 호주까지 이렇게 오픈이 되었고요. 현재는 아마존 전체의 마켓이 12개입니다. 여기는 11개라고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호주까지 오픈했기 때문에 12개이고요. 그 다음에 풀필먼트 센터, 즉 창고가 110개 정도 있고, 총이 아마존을 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이제 180 국가에서 구매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공급업체에서 만들어진 상품, 그거를 아마존 창고에 보내기만 하면 아마존의 그 상품을 받아서 고객들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알아서 상품을 포장, 배송, 고객 문의까지 해줍니다. 근데 이 제품을 만드신 다음에 그 미국까지 보내셔야 되잖아요. 보내실 때 방법이 이제 두 가지 정도 있겠죠. 쉽게 비행기로 보내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보내든지. 근데 저희는 여기에 대한 배를 하는 게 좋은지, 비행기를 하는 거 좋은지는 이 물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에 수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그때그때 어떤 게더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제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내실 때는 여러분들이 사실 뭐 어려우신 것은 없습니다. 방법만 선택하시면 이제 물류회사, 영어로는 포워딩 회사가 여러분들이 중국 업체로부터 아마존 창고에 입고할 때까지의 뭐 물류, 뭐 아니면 세관, 운송, 화물, 그다음에 재고 박스에 붙여야 되는 어떤 쇼핑 라벨 같은 것들도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포워딩 업체한테 내 물건 여기 있으니까 아마존까지 보내주세요라고 말만 하시면 그 포워딩 업체가 알아서 일을 다 해줍니다. 물론 아주 소액의 수수료는 있지만 저희가 이미 마진을 고를 때는 30% 40%를 골랐기 때문에 뭐 개당 몇백 원이 되지 않는 선에서 포워딩 업체를 다쓸수 있는 거죠. 물론 포워딩 업체가 우리나라도 있고 외국도 있는데 이제 미국 분들은 다 미국 회사를 이용하시고 ASM에서 추천하는 포워딩 업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영어로 하셔야 되니까 저희는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차이나 컨시어지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ASM을 예전에 하셨고 지금도 아마존 셀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런 물류 관련된 사업도 같이 하셔서 이런 그분을 통해서 한국말로 의사소통을 하시면 중국에서 물건을 제조하고 미국에 입고하실 때까지 뭐 영어가 필요 없으시고요. 친절히 아마 내용도 다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마존으로 재고가 입고된 다음에 아마존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재고, 창고에 있는 재고는 자동으로 포장이 되고 배송하게 됩니다. 처음에가 포장하고 배송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마존은 그 판매 금액에서 아마존의 수수료, 이제 플랫폼이니까 아마존 플랫폼 수수료를 대략 빼고 약15% 정도를 빼고 2주에 한 번씩 여러분의 이제 계좌로 돈을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2주마다 한 번씩 현금 흐름이 생기시는 거죠. 이렇게 아마존 창고, 즉 FBA가 모든 재고, 배송, 포장, 주문 접수, 또 주문에 대한 모든 관련된 고객 문의 등을 다 관리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물건이 판매가 되는 것을 구경하시고 재고가 떨어져 가네? 이러면 공급업체한테 연락해서 나 재고 좀더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포워딩 업체한테 여기 보내주세요. 라고 컴퓨터로 이야기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하실 거는 하나도 없고요. 컴퓨터로만으로도 다이 비즈니스를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근데 FBA를 통하시면 이렇게 모든 물류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은
그 다음 제품을 또 찾아서 또 생산하고, 그 다음 제품, 그 다음 제품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FBA를 이용하실 때, 한 가지 더 좋은 장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물건 인터넷에서 사실 때, 그 무료 배송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무료 배송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물건이 나는 한 개만 필요한데도 두개 사면 무료 배송이라고 주면 거의 무료 배송에 눈이 멀어갖고 두개 사시더라고요. FBA 사용하실 때도 이런 무료 배송 그런 심리를 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 보면 그 제품 가격 16.99달러 그 옆에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파란색으로. 이 프라임이 뭐냐면 아마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간 회원권입니다. 현재 약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9천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9천만 명이 있고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아마존은 연간 할인 행사 날을 한 가지 정해서 그 프라임 데이라고 만들어 놓은 날이 있습니다. 보통 7월 달에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마존만이 하는 이제 쇼핑 날이죠. 저희가 뭐 연말에 가을쯤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 한국도 요새는 블랙 프라이데이 뭐 시즌 이렇게 해서 백화점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여름날 아마존만 하는 날인데 작년 2017년 기준으로 그 프라이데이 하루 동안 아마존에서만 판매한 그 매출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 이 아마존의 1조 원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작년에 처음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 프라임 회원들이 아마존에서 가입하는 이유는 프라임 회원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은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제품을 미국 어디에 있든지 무료로 이틀 안에 배송받을 수 있는 보장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뭐 쿠팡 같은 거는 로켓 배송 같이 다음날 바로 혹은 뭐 어떤 프로그램은 아침에 주문하면 그 오후에 오는 엄청 물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한국이 너무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할수 있는 거고 미국은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살 때만 해도 주문하고 일주일 안에 오면 정상이구나라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존이 물류 창고를 군데군데 엄청나게 크게 짐으로 인해서 어디서 누군가 주문하든지 이틀 안에 배송되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뭐 월마트가 온라인을 하더라도 이틀 안에 배송하는 정책을 쉽게 내놓지 못하는 거죠. 내가 원래 일주일 만에 물건을 받다가 이틀 만에 공짜로 또 받아버리게 되니까 당연히 아마존을 이용하는 특별히 프라임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프라임 이틀 배송을 혼자 하실 때 여러분들이 판매자로서 지불하시게 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고객들이 무료 배송 시스템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렇게 프라임이 붙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프라임 고객들이 더 비싼 제품, 그리고 더잘 사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 거에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FBA를 이용하면 이 프라임을 붙일 수 있고 이 프라임 로고가 붙어 있다면 고객들이 더 잘, 이틀 만에 오기 때문에 더잘살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럼 물건을 만든 다음에 이제 입고까지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물건이 입고된 다음에는 마지막 부분이 남았는데 이렇게 아마존에 입고하고 사실 상품 등록하는 거는 온라인에도 정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구글이나 유튜브에 치시면 영어로 치시면 정보가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에 한국말로 치셔도 뭐 아마존 코리아에서 나오는 이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셔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죠. 근데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상품 등록까지가 저희 목적이 아니라 상품이 등록되면 이제 매출을 내는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건은 내가 만들었으니 팔릴 준비는 됐다. 창고에 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매출이 날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고민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저희가 또 깜짝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아까는 그 공급자와 사용하실 때 쓸 수 있는 영어로 된 그 양식을 제가 드린다고 약속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아까 다섯 가지 제가 알려드린 그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들을 제가 골라놨고 그 제품들을 생산해 줄 수 있는 알리바바 혹은 알리바바가 없다면 다른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연락하실 수 있는 공급업체를 세 곳까지 찾아놨습니다. 이렇게 엑셀로 정리해놨고요. 물론 이게 데이터 수치는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셨을 때에 뭐 BSR이 조금씩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사했을 때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리뷰 개수가 분명히 늘었기 때문에 리뷰가 또 500개 넘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여기 있는 대부분의 이제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그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할 만한 제품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고 미리 알리바바에서 신뢰할 만한 공급업자들을 다 조사해 놓은 겁니다. 뭐 여러분들의 수고를 제가 덜어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는 제품을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성공한다 라고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제품을 이렇게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하는 거는 알려드렸지만 또 해보실 때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으로 혹은 스터디할 수 있는 자료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드리는 거고요. 여기 있는 제품들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린 기준에 충족하는지 또 이거가 정말 괜찮은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엑셀로 정리해 놓은 그 파일을 이제 웨비나 끝날 때에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 중이기 때문에 그 아까 양식과 이 제품 이미 조사해 놓은 이 제품에 대한 PDF 파일을 웨비나 끝날 때에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뭐 거의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만 저희가 공개하는 거라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웨비나 끝날 때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는 제가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건이 판례 준비가 다 이제 끝났으면 상품을 런칭해야겠죠. 이 상품을 런칭할 때는 약간 준비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일단 여러분들의 상품 리스팅 페이지를 최대한 잘 만드셔야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상품 페이지에 누군가 왔을 때 이거 사야겠다 라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바로 매출을 일으키시는 거가 이제 런칭하는 단계입니다. 일단은 제가 좋은 예를 일단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제품은 이제 야채를 이렇게 스파이럴 하는 건데요. 요새는 미국에는 이제 밀가루로 그 국수를 만드는 거가 국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애호박, 뭐 당근 이런 것들로 국수를 만들어서 더 채식, 더 건강한 저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유행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굉장히 유행을 타고 있는데 우선 이미지를 보시면 이미지가 흰 배경에 이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가 엄청 사진에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이 또 이미지가 확대가 됩니다. 그 말은 고화질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확대가 되면서 고객들이 더 자세하게 이 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옆에 보시면 그 다른 사진들이 더 있는데 다른 각도로 이제 보여지는 사진도 있고요. 혹은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한 사진도 있고 또 결과물에 대한 음식 사진까지 있으면서 고객이 직접 이 상품을 보지 않았지만 각각의 이미지마다 그 상품의 다양한 면을 또 볼 수 있고 그래서 충분하게 정보가 전달되면서 이 물건을 이용하면 아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겠구나라고 정확하게 고객들이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제목이 또 중요한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진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프라인처럼. 그래서 고객들이 여러분의 제품을 유사 제품을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에 여러분들의 제품이 잘 노출돼야 됩니다. 잘 노출되려면 그 제목에다가 연관된 키워드들을 잘 넣으셔야 하는 거죠. 이 지금 키워드는 이 제목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잘 들어가 있고요. 이따가 안 좋은 예랑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품 설명에 관한 부분인데, 처음 이 제품을 봤을 때 이미지로 대부분의 정보를 알수 있지만, 또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고객들에게 이 제품이 주는 이점에 대해서 또잘 글을 쓰셔야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뭐 대문자로 이 특장점에 대해서 잘 명시해 놓았고, 중간에 이제 이모티콘, 초록색으로 이모티콘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눈길이 가게끔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장점이구나, 라고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팔려면 제목도 영어로 지으셔야 되고, 이렇게 블랙 포인트도 영어로 지으셔야 돼서, 영어에 대한 걱정, 혹은 나 영어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다면,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 겁니다. 우선 한국말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이런 설명들을. 한국말로 작성해 보신 다음에,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 키워드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키워드를 조사하셔서 그 키워드랑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그 문구랑 같이 카피라이터나 혹은 번역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그분들이 그 키워드를 포함해서 한국말을 번역을 잘 이제 해주실 겁니다. 그런 프리랜서 분들은 한국에 이제 쿠몽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쿠몽 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뭐 번역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카피를 써주시는 분들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같이 이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가 어려워서 못하시는 부분들은 그렇게 충분히 해소하실 수 있고요. 이건 제가 안 좋은 사진을 가지고 온 건데, 안 좋은 리스팅이죠. 딱 봐도 여러분들께서 사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사진도 한 장밖에 없고, 뭐, 이 칼이 어느 용도인지 그것도 모를 것 싶을 것 같고, 제목도 너무 짧고 간단해서 이거와 연관된 키워드들이 없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도 잘 노출이 안될것 같고요. 더군다나 밑에 보시면 원래 있어야 될그 제품 설명,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제품 설명이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이 제품이 뭔지도 모르고 설명도 없고 제목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검색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은 안 팔리는 것이 거의 뭐 개런티라고 할수 있죠. 이미지, 이제 한 개씩 약간 이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이거는 잘된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한 리스팅에 있는 이미지, 네 가지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왼쪽 위에는 흰 배경에 이 제품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쓰는 메인 이미지입니다. 이 제품과,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청소할 수 있는 솔, 그 다음에 커터, 깎기, 그 다음에 이북. 이북이 아니죠. 저거는 진짜로 프린트된 책인데, 그 책까지 판매하고, 그 밑에 보시면 박스, 그 다음에 이 제품을 포장하실 수 있는, 그리고 저장할 때에 담으실 수 있는 백까지 있고요. 오른쪽 사진들을 보시면 이 판매자가 판매하는 그 제품을 가지고 만드실 수 있는 요리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당연히 요리 도구를 사셨을 때는 요리를 하시려고 사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요리를 할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셔야 돼서, 저런 식으로 하면 이런 요리가 나오는구나, 이 도구를 쓰면 저런 제품을 혹은 저런 요리를 할수 있구나라고 이제 고객들이 다 인지하게 되겠죠. 이런 오른쪽에 있는 제품들의 이미지를 이제 라이프샷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품 이미지들이 많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 거의 유사한 상품인데, 다른 리스팅을 제가 몇 장만 검색 결과에서 뒤로 넘어가 봤더니 이런 것들이 제품 리스팅 사진에 있더라고요. 일단 로고도 안 박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요리 결과도 안 나와 있고, 이 제품이 뭔지는 알더라도 똑같은 제품이라도 저는 이제 엄청 싸구려로 보입니다.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미지 자체로만으로도 사람들이 이거가 좋구나, 괜찮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이미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온라인에서는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건이 잘안 팔린다고 현재 계신다면, 이미지만 교체하시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물건을 더잘 파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저희가 갖고 온 건데, 이런 사진들을 찍으실 때는 그냥 사진, 이렇게 제품 사진을 찍는 전문가에게 보내셔서 찍으시면 가장 요새는 쉽고요. 아까 알려드렸듯이 한국 쿠몽에 가시면 이런 제품 사진을 찍어주는 프리랜서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싸게는 뭐만 원부터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거는 당연히 메인 이미지는 흰색 배경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각도,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이 여러 가지
라이프샷이 있는 게 좋고, 온라인 쇼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품을 직접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올려서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느낌을 최대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사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뭐 데이비드라는 남자분이 USB 충전기가 필요해서 사고 싶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존 사이트에 이제 와서 검색창에 이렇게 USB 차저라고 검색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검색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저희들은 키워드라고 부릅니다. 키워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가 키워드라고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를 눌러보면 뭐 이제 쭉 많은 USB 그 충전기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아마존에서는 상품이 가능하나 많은 키워드, 왜냐면 USB 차저라고 검색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키워드로 검색이 되더라도 내 제품이 첫 번째 제품에 이렇게 잘 노출이 되어야 고객들이 내 제품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잘팔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제품의 그 제목에서 키워드가, 연관된 키워드가 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아마존에서는 사람들이 제품을 검색하기 때문에 그 검색 결과에 따른 그 제품이 노출되는 거가 내 제품이 잘 노출되어야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이미지를 보면서 괜찮구나 라고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품에 키워드가 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제목은 알파벳 기준으로 약 200자까지 하실 수 있는데 이거가 200자를 다 채우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짧게 하는 게 좋은지 뭐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예를 몇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방금 제가 이렇게 검색한 그 검색 결과 중에서 제가 임의로 몇 개를 선택해 봤어요. 3개 정도 선택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맨 마지막에 아이폰이랑 삼성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말은 이 제품은 아이폰이랑 삼성폰이랑 호환된다라고 이제 써 있고요. 두 번째는 중간에 처음에는 뭐 비슷비슷한 단어가 있다가 뭐 무선, 뭐 스마트 센서, 아이방, 복도, 주방, 화장실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쭉 있다가 이거는 아이폰이랑 삼성이 아니라 아이폰에서 특별한 제품 종류, 삼성 갤럭시, 뭐 LG, 화웨이, HTC,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의 이제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USB 내가 충전기를 팔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세 가지 종류의 제목 중에서 어떤 제목을 해야 내 제품이 가장 많이 노출이 될까? 다시 한번, 내가 USB 충전기를 팔고 있다면 이세 가지 제목 중에서 각각 조금씩 특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내가 제목을 짜야 내 제품이 가장 많이 노출이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는 거, 중간에는 특징들을 쓴 거, 뭐세 번째는 호환되는 것들을 쓴 거죠. 뭐 답은 제가 정확하게 뭐 수학처럼 정해져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 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그 제품과 가장 연관성 있는 높은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예를 똑같이 들어볼게요.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충전기다. 그래서 오히려 쓸데없는 기능이 별로 없어서 고장이 잘안 나는 거를 강조하고 싶으시면 첫 번째 제목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설명에다가는 우리는 삼성이랑 아이폰은 호환됩니다. 다른 것들과 호환이 안 되지만 그거를 호환시키려면 또 충전기가 다른 기능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고장이 잘안 납니다. 라고 이제 그 셀링 포인트를 가지실 수 있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장소들이 키워드에 있는데 이거는 집 장소에 어디든지 어울리는 약간 이쁜 USB 충전기라고 하면 집 구석구석 이렇게 잘 어울리는 USB 충전기라고 했을 때두 번째 제품을 저는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는 애기 방에 USB 충전기를 꽂고 싶은데 못생긴 거 꽂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쁘게 생긴 USB 충전기를 검색할 때는 저런 아기 방이라든지 혹은 뭐 주방과 어울리는 디자인이 있는 충전기를 만드셨다면 두 번째 제목을 쓰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내 제품은 전부 다 호환된다. 호환성이 나는 정말 다양하고 기능이 좋다라고 하실 때는 세 번째 제목을 쓰시는 게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목은 가장 내 제품과 연관성이 큰 제목을 만드시면 되고, 그러면 그런 키워드들은 어떻게 검색을 하는가? 아까 알리바바에서 검색했던 그런 호스 중에서 저는 세탁기 호스, 뭐 워싱 머신 호스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제가 이렇게 워싱이라고 키워드를 치고 있었는데 밑에 바로 보시면 이렇게 추천 검색어가 뜹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검색하실 때 연관 검색어 혹은 뭐 추천 검색어 이런 거가 뜨잖아요. 똑같이 아마존도 이 추천 검색어가 계속 뜨게 됩니다. 제가 워싱이라고 다시 머신까지 쳤을 때는 이거와 더 연관된 키워드들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뜨는 이유는 아마존은 제가 검색했을 때더 연관성, 제가 진짜로 찾고자 하는 그 키워드를 자꾸 제시해줘서 굳이 내가 타입하지 않아도 그냥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 그 제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한테도 좋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거를 잘 검색하는지 단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워싱 머신 호스라고 끝까지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관 검색어 중에서 첫 번째가 그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는 거가 연관 검색어의 가장 위에 있죠. 그 말은 워싱 머신 호스라는 그 제품을 검색한 사람들이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제품도 가장 많이 검색했습니다라는 이제 아마존이 제시하는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팔고 있는 제품이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면 당연히 제목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넣어야겠죠. 두 번째는 스플리터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스플리터는 그 세탁기 호스에 이렇게 나눠지게 하는 이런 다른 제품입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제 세탁기 호스를 사는 제품들이 이런 스플리터를 또살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뭐 세탁기 안 쓰고 세탁기 호스를 필요치 않는 사람들이 이 스플리터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저라면 이 스플리터도 제목에 넣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플리터를 검색했을 때에는 당연히 호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스플리터를 검색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내 제품을 살 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내 제품과 연관된 이제 키워드들이 이건 뭐가 됐다, 얘는 별로다라고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키워드들을 보시면서 옆에다 적어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제목을 작성하실 때 혹은 뭐 블랙포인트를 작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키워드가 제목이나 블랙포인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키워드는 매우 간단한 키워드 조사입니다. 이거 말고도 더 키워드를 자세하게 조사하는 방법들이 엄청 많지만 일단 오늘은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키워드를 조사하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제품 리스팅을 어느 정도 준비해 놨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께서는 아마존 이제 리뷰를 받으셔야 되죠. 아마존 리뷰는 5개에서 10개 정도 리뷰를 받으시면 좋은데, 뭐 가장 쉬운 방법은 가족이나 친구가 혹은 미국에 있으시다면 뭐 부탁하시는 겁니다. 물건을 공짜로 드리고 리뷰 좀 남겨달라 이렇게. 만약에 대부분 한국 분들은 또 미국에 지인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페이스북이나 온라인에 뭐 아마존 리뷰 그룹이라고 포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블로거도 있고 그런 분들을 찾으셔서 사람들에게 내 물건을 무료로 혹은 싼 가격에 홍보 차원에서 이제 제공하고 리뷰를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아마존을 이미 판매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뭐 리뷰에 대한 아마 고충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ASM 카페에서 상세하게 또 다른 분들이 리뷰를 어떻게 하면 잘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직 이제 너무 또 디테일한 부분들이라서 오늘은 일단 가장 간단한 리뷰를 받아야 되고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온라인이나 가족, 친구분들한테 받으시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비즈니스 구축하기 네 번째 단계 상품 런칭할 때 상품 리스팅이 다 완료가 됐고 내 제품에 리뷰도 달렸습니다. 그러면
사실 가만히 있어도 제품 키워드가 잘 검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품은 아마 팔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의 또 퀘스천은 하루에 한개 팔려도 괜찮은가? 나는 하루에 10개 팔리고 싶은데, 그럼 나는 하루에 10개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가 이제 다음 질문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스크린샷에 있는 거는 작년에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던 분을 그때 도와드릴 때 스크린샷을 제가 받은 건데, 작년 9월 달쯤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때의 기준으로 상품을 아마존에다가 런칭하신 다음에 리뷰를 몇개 받으시고요. 한 40일 정도 걸리셨어요. 40일 정도 후에 이렇게 약 5,000불의 매출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5,000불의 매출을 내셨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지만 가장 첫 번째로 한 방법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 방법은 이제 아마존 키워드 광고입니다. 아마존 키워드 광고가 이미 해보신 분들은 좀 의구심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거 해봤는데 별로던데 이렇게. 근데 그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못하셔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그 키워드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미 유튜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엄청 간단하고요. 굉장히 간단한 거를 제가 1분 안에 알려드리면, 이렇게 캠페인 매니저에 들어가셔서 키워드, 캠페인 제목, 하루에 내가 얼만큼 쓸수 있는 그 버젯, 그 다음에 기간, 그리고 오토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을 누르시고, 여러분들의 상품을 선택하신 다음에, 내가 키워드 비딩을 얼만큼 하겠다. 즉, 내가 키워드 사람들이 눌렀을 때 나는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라고 설정하신 다음에, 세이브 하시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아마존에 오는 고객들한테 이제 상품이 노출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정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이 설정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하는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죠? 시행착오 끝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 키워드 광고를 더 손쉽게, 내가 손해보지 않고 잘할 수 있는지는, 경험자한테 혹은 이미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 예로, 아직 쌀집아들 리플레이를 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미 쌀집아들 리플레이를 보셨던 분들은 데이터를 보셨을 테지만, 쌀집아들님께서 PPC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 전에 원래 PPC 전에도 판매가 잘 일어나고 있었지만, PPC를 돌렸을 때의 상황과 저희가 도와드리고 난 다음에 상황을 비교하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기 전에 일주일 단위로 약 1,700불 정도의 광고비를 사용하고 계셨고, 매출, 그다음에 1,700불을 쓰셔서 약 6,200불의 매출을 내고 계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린 다음에는 약 1,400불 정도의 이제 PPC 광고비로 그 PPC 광고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더 적게 썼는데 매출은 8,300불로 더 늘어났죠. 광고비는 약18% 정도 세이브를 하셨고요. 매출은 약34% 정도 더 늘어나셨습니다. 조금 더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럼 1,400불이 아니고 그 전주랑 똑같이 만약에 광고비를 썼다면 매출은 얼마큼 될까라고 저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10,000불 정도 됩니다. 그 말은 광고 효율이 약62% 정도 증가한 거고요, 수학적으로. 제품 마진율을 좀 따져봤을 때는 제품 마진율이 이분이 약 40%가 되시는데, 매출이 10,000불이고 약 40%의 그 마진율, 그러니까 한 4,000불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마진에서 광고 비용 1,700불 정도를 빼시면 약 2,200불 정도. 그 말은 주간 순수익이 2,200불 정도 계속 생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달 순수익을 4 곱하면 약 8,900불, 90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생기신 거죠. PPC 하나도 이렇게 수정을 받고 도움을 받으시면 그 전에 얻으실 수 없었던 수익도 늘어나게 되고, 더욱더 판매가 잘 늘어나게 되죠. 방금까지 이제 비즈니스 구축하기 4단계를 제가 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판매할 상품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다섯 가지 기준을 제가 제시해드렸죠. 두 번째는 공급업체 찾기. 저희는 알리바바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찾았고,
그것이 중국 사이트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사기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증 마크들을 체크하셔서 연락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연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식도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FBA에 여러분들 창고 재고를 입고하신 다음에 물류를 자동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리스팅을 최적화시키시고 아마존 PPC를 통해서 바로 매출이 일어나게끔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 이 네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이 네 단계만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더라도 그 다음 제품부터 똑같은 단계를 거치시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제품을 가지고 매출이 2만 불이면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 다음 제품 또 4만 불, 6만 불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사업을 확장하실 수 있는 단계, 총 4단계를 지금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정확하게 비즈니스를 만들 때 알고 계시면 다른 거 창업하는 것보다 사실 가장 쉽고 빠르게 비즈니스를 구축하실 수 있는 사실 현재 상황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구글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스스로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시행착오도 겪으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혼자서 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시행착오하면서 돈도 많이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 그 사람들의 노하우랑 팁이랑 전략들을 바로 배워서 내가 사업을 구축할 때 바로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저희 ASM 이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ASM 교육 프로그램도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대표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겨서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SM 마케팅 트라이브 교육 담당 한성민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후반에 Q&A 시간에 모든 질문이 해결될 때까지 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트라이브 김범수입니다. 지금까지 한성민 멘토가 이렇게 알려주신 교육 내용을 잘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의하시는 동안 한성민 대표가 한성민이 이제 멘토가 강의하시는 동안 제가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드렸는데요. 일단 Q&A 시간 때 뭐 괜찮았던 질문들은 따로 이렇게 모아서 한 번 더 제가 다른 분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고, 지금 이제 기본적인 ASM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 중요한 거 웹 강의가 있죠. ASM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온라인 웹 강의. 네. 회원분에게 제공이 되고 있고 본인의 일정에 맞춰 볼 수 있는 무한정으로 볼 수 있는 웹 강의입니다. 이론보다 실제 비즈니스 구축에 필요한 액션에 중심을 둔 이제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ASM 비즈니스 구축에 필요한 ASM 전략을 사용해서 아마존에서 나만의 비즈니스 구축에 필요한 모든 전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약 6개월 정도 주기로 전체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지금 8번째 업데이트된 강의를 보시고 있고요. 8번째 강의 안에서도 이제 변화하는 아마존 정책과 마케팅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씩 강의 내용은 업데이트가 되고 약 6개월 주기로 전체 강의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9번째 업데이트는 약 7월 중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번역 작업을 열심히 해서 또 7월 달에 저희 회원분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입하시게 되면 계속해서 저희 회원분들은 업데이트되는 강의를 통해서 비즈니스 구축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총 8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ASM 그 온라인 웹 강의는 주차마다 이제 모듈 한 개씩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듈인 1주차에 공개되는 모듈 1에서는 아마존에서 판매 기회가 높은 제품 발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제 아래
서브타이틀을 보시면 어떤 아마존 시장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아마존에서 판매하기 위한 정확한 세팅, 기회의 7가지 요소, 절대 피해야 하는 상품, 상품을 고르는 완벽한 시스템, ASM의 완벽한 상품 선택 기준, 성공률이 높은 상품 리스트 만들기, 상품 리스트에서 최고의 상품 출연하기로 모듈 1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주차에서 배우는 모듈 2에선 공급업체에서 샘플 주문과 이제 그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십니다. 아마존에서 상품이 팔릴 때마다 얻는 수익 분석, 상품 튜닝에 관한 모든 것, 매출을 쉽게 낼 수 있는 보장된 기법, 간단한 3단계 소싱 시스템, 전문가처럼 공급업체 찾기 및 문의하기, 상품 샘플 받기. 요새 트렌드가 이제 단순한 OEM이 아닌 경쟁자들의 PL 제품에서 단점이 보완된 상품 튜닝을 해서 상품을 이제 출시하는 것들이 좀 효과가 높은 전략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쌀집 아들님도 이 전략을 본인 상품에 적용을 하셨고요. 저희가 그때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상품 이제 총 ASM 이 구조 중에서 비즈니스 단계 중에서 아이템을 찾고 그다음에 그걸 소싱하고 아이템을 이제 리스팅하고 최적화하고 이제 홍보하는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 상품 쪽에 그 상품 소싱하는 이 파트에서 상품 쪽에 커스터마이즈를 어느 정도 하면서 소싱과 그 상품의 이제 경쟁력을 상품의 이제 경쟁력을 이제 올려놓는 이제 전략인 거죠. 네. 모듈 세 번째에선 네. 3주차에서 배우는 모듈 3에서는 제품 재고 조명과 브랜드 만들기, 샘플이 도착한 후 해야 할 일, 최고의 공급업체 선정하기, 마진율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브랜드명 창작하는 방법, 아마존 리스팅 빠르게 세팅하기, 패키징 삽입물을 이용해서 오토 리스트 구축하기, 항공 그리고 해상 운송의 차이점, 그 다음에 첫 재고를 주문하는 단계가 모듈 3에 있습니다. 모듈 4에선 브랜드 자산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십니다. 런칭을 한 후 대박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단계, 웹사이트를 이용한 글로벌 브랜드 만들기, 오토리스트 기능 세팅하기, 다섯 파트로 구성된 브랜드를 키우는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배우게 되십니다. 네, 5주차 모듈 5에서는 완벽한 상품 페이지 만들기, 소비자들이 살 수밖에 없는 아마존 상품 페이지 만드는 방법, 전략적 키워드 리서치, 방문자를 불러들이는 상품 제목 짓기, 설득력 있는 상품 포인트 문안 만들기, 뛰어난 상품 상세 설명으로 구매 유도하기, 고품질 이미지로 상품의 현실감 높여주기, 매출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격 측정, 완벽한 이메일 자동 답변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상품평 받아내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십니다. 6주차 모듈 6에서는 완벽한 상품 런칭에 대해서 배우게 되십니다. 최신식 고급 런칭 랭킹 시스템,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첫 상품평 받아내기, 아마존 쿠폰 활용하기, 아마존 광고, 아마존 PPC 광고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판매 랭킹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서드파티 플랫폼 이용하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십니다. 네, 7주차에서는 이제 고급 마케팅과 방문자 수를 높이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우게 되십니다. 고급 마케팅 시스템과 방문자 수를 증가시키는 강력한 도구들, 전문가처럼 아마존에서 광고하는 방법, 극소수만이 아는 비밀 광고 시스템으로 매출 증대시키기, VIP 고객 서비스 시스템 세팅하기, 수익률을 계산하고 증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십니다. 네, 마지막 주차에서는 시장 확장에 대해서 배우게 되시는데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비즈니스 규모를 급증시키기, 이제 보통 아이템이 하나가 있으면 이제 시장, 아마존, 뭐 영국, 이제 유럽 쪽이든 이제 일본 쪽으로 하면서 쉽게 제품 하나를 가지고 수익률을 이렇게 수익률이 아니죠. 수익 구조, 수익 구조죠. 수익 시장을 확장해서 수익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내 이제 브랜드에 상품을 추가해서 수익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십니다. 추가로 이제 보통 저희 포인트가 이제 아마존을 이용해서 물류와 고객 상담, 배송 파트 부분을 자동화시키고 마케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동화를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화시킬 수 없는 부분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저렴한 인건비로 이제
반복적인 일, 하지만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점점 자동화를 시키고, 시장 확장의 포인트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기존에 있었던 비용은 유지하면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모듈 8에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강의, 여러 가지 이제 모듈 8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강의 이제 들어오시면 아마존 판매하기 위해 세팅 하셔야죠. 그, 기본적으로 아마존 셀러 계정과 해외에서 이제 그 아마존에서 팔린 금액을 받기 위한 해외 이제 그 송금 계좌를 세팅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골라야 되겠죠. ASM에서 이제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완벽한 상품을 고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튜닝, 경쟁 업체들과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통 경쟁자의 제품에 달려있는 리뷰 중에서 안 좋은 부분을 취합해서 내 상품에 적용을 해서 단점을 보완하고 그 자체가 또 마케팅 포인트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 네. 그 다음에 매출을 쉽게 낼 수 있는 보장된 기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부분만 잘 갖춰졌을 때 내 페이지에 연관된 방문자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바로 매출이 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최고의 공급업체 선정하기, 이제 어떤 문의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공급자의 신뢰도에 기반해서, 그 다음에 가격,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가장 적합한 공급업자를 내가 선택한 상품에 대해서 찾아내서 선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진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십니다. 소비자들을 불러들이는 상품 제목 짓기, 그 타이틀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짓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뛰어난 상품 상세 설명으로 구매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지금 동그라미 중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되게 만들다 보니 이렇게 좀 장난기가 발동해서 만든 건데요. 이게 쭉 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 파란불 신호등처럼 했는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저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다음, 완벽한 이메일 그 자동 답변, 오토메이션 이메일 자동 답변을 이제 세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아마존 상품명 받아내기, 이런 어떤 자동적인 템플릿을 이용한 고객 내 그 제품을 산 사람들로부터 보내는 이메일 템플릿을 이용해서 좀 더 리뷰, 아마존에서 리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매 전환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이걸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서는 쿠폰을 발급할 수가 있는데 그 아마존 쿠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판매 촉진을 위해 강력한 도구 툴 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쌀집 아들님 인터뷰에서 조금 이제 아주 기본적인 아마존 PPC 광고와 기본적인 페이스북 광고 세팅 외에 그 다음 단계 내 브랜드 고객 리스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이지만 좀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지금 링크를 드릴 텐데요. 그 웨비나에서 보시면 그 이제 그 녹화 방송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 제가 그 주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 강의가 끝난 후에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단계인 전문가처럼 아마존에서 광고하는 방법. 요새 시대가 좋아져서 개인도 기업급 광고를 이제 지식과 어떤 그런 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처럼 아마존에서 광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ASM만이 아는 비밀 광고 시스템으로 매출 올리기, 그리고 단골 고객 서비스 시스템 세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장에 대해서 배우는 순서로 ASM의 어떤 비즈니스 구축 단계별 어떤 커리큘럼은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ASM 프로그램 이제 차이나 컨시어지라고 있는데 ASM 정회원분들께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차이나 컨시어지는 뭐냐? 이제 아까 전에도 개인적으로 질문 주신 분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아이템을 소싱해서 바로 미국으로 보내나요? 네, 저희 이제 회원들은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불안하죠. 중국에서 이제 공급자를 선택할 때 샘플을 받아보고 다 했지만
이제 나의 제품이 전량 다 생산되고 나서 그냥 미국으로 바로 보내기에는 여러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와서 미국으로 보내자니 배송비가 처음에 좀 부담일 수도 있고, 아무튼 내 제품이 잘 만들어졌는지 체크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 전에도 이제 보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가격을 협상하고 샘플을 받아내고 만들어진 제품을 검수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 FBA 규격에 맞게끔 포장을 해서 보내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회원분들은 차이나 컨시어지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국말로 쉽게 모든 부분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내가 팔고자 하는 아이템이 선정이 됐다면 차이나 컨시어지한테 이 제품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공급업체도 찾아주고요. 이제 차이나 컨시어지들을 이제 통로로 이제 모든 그 중국 공급업체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매우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 회원 전용 커뮤니티. 당연히 교재만 있으면 안 되죠. 아까 전에도 이제 한성민 멘토님께서, 멘토링,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들한테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강의만 보고도 분명 훌륭한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각각 모두가 같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멘토링이나 코칭이 항상 필요합니다. 또 모두가 겪지 않는 애로사항이 본인에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저희 이제 한국 회원 전용 커뮤니티를 통해서 잘하시는 분들과 저희 운영진들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랜드 로고 디자인을 저희 회원분들께 1회에 한해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브랜드가 있으면 당연히 로고가 필요하겠죠. 그 로고에 대해서 저희 전문 디자이너가 여러분들만의 브랜드를 위한 로고를 제작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배울 게 많죠. 우리가 이제 수학에 대해서 배우면, 예를 들어 수학에 대해서 배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수학의 정석이 있겠지만 그 외에도 이제 점점 전문 분야로 들어갈수록 통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배우게 되죠. 미분, 적분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케팅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도구 사용에 있어서 더욱더 큰 엣지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가치 있는 정보가 저에게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교육도 해드립니다. 또 가끔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비정규적으로 하긴 하지만 카페에 이제 공통된 관심사라든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오신 분들이 점검을 받는 그런 시간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품을 런칭하고 PPC 광고를 이제 실행을 하고 있었을 때 이게 정말 이 PPC 광고가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값인지 아닌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PPC 광고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 광고도 마찬가지고 어떤 캠페인 세팅했을 때 이게 정말 가장 효율이 높은 가격으로 내가 광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점검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1대1로 저희가 해드리진 않지만 1대1을 원하시면 추가 금액은 있습니다. 네, 일단 좀 위트 있게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꼭 그런 그걸 강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비슷한 레벨에 있는 분들이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1인 이제 개인이 컨설팅 한 것처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오프라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할 때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할 때도 있는데 이제 뭐 보통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작은 이제 그 회원 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이 교육이라든지 케이스 스터디가 카페 전체에 적용했을 때 좋다고 판단됐을 때는 보통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는 온라인을 더 선호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일단 모든 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더 선호하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결국 이 비즈니스 성공적인 아마존 비즈니스 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이 비즈니스 구축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저희 이제 회원분들에게 제공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많이 이제 두 번째 웨비나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저희는 평생 회원제로 운영이 되면서 399만 7천 원에 모집을 하고 있고요. 계속 공지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공지 없이 가격을 올리기가 좀 그래서 이번 정도까지는 이번 기수까지는 이 가격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다음 모집 기간부터는 저희가 이 올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본적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부분이 좀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하시는 건 아니지만 다음 기수 회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구조로 저희는 항상 갑니다.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하는 게 조금은 어색하긴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시는 방법이 있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삶의 어떤 기회, 그 다음에 영감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의 목적은 일단 여러분들은 리스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30일 무조건 환불제가 있고요. 이제 오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의를 받았는데, 저희 일단 기본적으로 강의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이 있습니다. 일단 체험해 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기간을 드립니다. 가입하신 시점으로부터 한 달은 아니고요. 저희가 강의가 이제 모듈 1이 오픈되는 게 모집 기간 종료인 3월 8일에 오픈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포함을 해서 웰컴 모듈을 포함해서 한 30일, 3월 30일까지, 3월 31일까지, 3월 전체가 이제 무조건 환불 기간입니다. 이때 동안 여러분들은 저희 아까 강의 내용 4주차까지 무료로 체험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더 듣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에게는 무조건 환불제는 아니지만 강의에서 시키는 대로 잘 성실히 비즈니스 구축하는 데 있어서 했다는 조건 하에 6개월 환불 보장 정책도 드리고 있습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간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건은 카페에 이제 공유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강의를 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잊지 말고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저희가 강의에 알려드리는 대로 비즈니스를 구축을 이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6개월 환불 보장 정책도 적용을 해드립니다. 또 이제 당연히 6개월이기 때문에 이 안에 물건을 분명히 사셨을 텐데 그 물건에 추가적으로 강의를 전액 환불이고요. 그다음에 150만 원 상당의 여러분들이 사신 재고도 저희가 사입을 해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은 딱히 없고 그냥 6개월 동안 해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다라고 했을 때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지 않았을 경우 뭐 이런 게 아니라 매출이 뭐 1억을 하시든 뭐 1000만 원을 하시든 그 시점에서 본인이 이 비즈니스가 마음에 안 들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계정과 브랜드를 이제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강의를 전액 환불해드리고 재고도 여러분들의 재고도 사입을 해드리는 이제 정책입니다. 이두 가지 정책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비즈니스를 많이 리스크 없이 체험해 보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99만 7천 원이고요. 아래에 있는 주소에서 좀더 자세한 내용,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불 보장 정책이라든지 이제 저희 강의 오픈 일정 뭐 이런 것들을 아래에 있는 주소 지금 한번더 공유해 드릴 텐데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네 여기에서 좀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Q&A 시간 이제 제가 그 강의에 대해서 저희 ASM 프로그램에서 소개해 드리는 동안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공유가 됐네요. 첫 번째 질문. 저희 이제 회원분들 중 쌀집 아들님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코칭을 받았죠. 이제 PPC 광고에서 코칭을 받고 일주일 후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더 늘어났는데, 그럼 ASM 임직원분들께서는 직접 판매하시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쌀집 아들님과 비교해서 얼마 더 매출이 높으신가 궁금합니다. 이제 사실 저희는 이제 매출을 얼마나 내고 안 하고의 레벨은 넘어섰어요. 저희는 이제 매출을 원하는 만큼 낼 수도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살집 아들님의 웨비나에서 보여드린 결과가 있는데, 하루에 뭐 몇천 개씩 팔기도 하고, 몇천만 원의 어떤 수익을 내기도 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이미 당연히 저희 물건을 팔고 있고, 요새 주얼리 이제 브랜드 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기업을 컨설팅하고 있는데, 저희는 보통 기업과 계약을 할때 기존의 마케팅사와는 전혀 다르게 KPI, 이제 그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하는데, 그 목표죠. 목표 계약에서 그 조건을 매출로 해드립니다. 매출. 저희는 매출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예를 들어주신 분이 쌀집 아드님뿐인데 쌀집 아드님은 잘된 케이스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잘된 케이스인지 아닌지라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저희 회원 어떤 커뮤니티 외에서 모집 기간에 회원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게 조금은 아직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처음으로 이번 모집 기간에 저희 회원들 중한 분을 이렇게 찝어서 보여드렸는데, 또 송년회에서 이제 조금 더 외부에 저희 실질적인 사례, 여러분들이 전혀 체감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떤 성공을 하고 있는, 이미 단계가 넘어간 분들보다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리뷰를 공유하자는 케이스에서 쌀집 아들님을 초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쌀집 아들님 당연히 잘 되신 케이스고요. 일단 직장 생활하지만 추가적으로 거의 900만 원이었었죠. 900만 원의 어떤 플러스인 수익이 있으신 분입니다. 일단 이게 좀 현실적으로 이 수치도 그렇고 대부분 일반적인 분들에게 상당히 메리트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수익, 추가 수익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감을 드리려고 그분을 이제 초청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게 어렵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쌀집 아드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급업체에서 상자 패키징 작업 모두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하실 수도 있지만 공급업체에서는 대부분 패키징을 해드립니다. 패키징에 대한 선택권을 드리고 가격에 따라서 패키징, 뭐 비닐로 할 수도 있고 박스로 할 수도 있고, 또그 박스도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즈 돼 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가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보통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FBA 물류 시스템에서 포장 단위를 어떻게 파악하나요? 여러 개가 하나의 박스로 아마존 물류 창고에 입고된 경우 소비자가 낱개로 주문을 하면 아마존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일단 아마존에 입고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개념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리스팅에 올라간 상품 단위, 예를 들어서 리스팅을 올렸는데 이게 한 개짜리 상품이다, 또는 뭐세 개들이 묶음으로 상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규격에 맞춰서 레이블링을 해서, 레이블링이 아니라 라벨링, 그 아마존 바코드를 찍어서 그 단위대로 입고시키면 아마존이 그거를 체크를 해서 그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 리스팅, 그 상품을 등록한 그 조건에 맞춰서 보내드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또 여러 개의 박스에 다른 바코드를 넣어서 작업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박스에 하나의 여러분들이 올리는 상품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상품 단위를 포장을 해서 아마존 창고에 입고를 하는 어떤 구조로 이제 입고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모듈 하나당 평균 강의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모듈이 끝나면 코칭콜까지 해서 보통 지금 전체 이제 플레이 타임을 보니까 30시간, 35시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로 나누면 대충 한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에서 5시간 정도가 모듈당 평균 강의 시간입니다. 4시간 정도에서 5시간 정도인데, 이게 또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강좌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한 5분, 10분, 뭐 길면 뭐 20분 정도로 강의 하나가 이렇게 쪼개지는데, 모듈 안에서 쪼개지는데, 그 쪼개지는 건 아까 그웹 온라인 강의 특징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액션 단위로 쪼개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세요. 그리고
끝나고, 그 다음에 그걸 끝난 상태에서 다음 강의를 들으면 이제는 여기까지 하세요.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강의입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이디어 상품이 잘안 팔리더라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데, 아이디어 구체화하는 방법을 혹시 알수 있을까요? 구체화할 수 있는 참고 도서도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단 상품이 잘안 팔리라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카테고리에 뭔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정확하게 떠오르진 않은데, 그때 괜찮은 아마존 그 서적을 제가 선물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저도 지금 잘안 나는데, 아마존 관련돼서 이게 뭐 아이디어, 상품에 관련돼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있지만, 일단 그런 책들을 참고해 보셔도 좋고, 이제 그런 건 어떤 아이디어 상품을 만드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거보단 이런 걸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킥스타터라든지 인디고고 같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되게 뭐라 해야 되죠? 기발한 디자인의 어떤 아이디어 상품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최신 IT인데 그게 또 이제 좀 센세이션한 어떤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뭔가 내는 게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사람들이 어떤 제품에 투자를 많이 하는지를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상품을 풀로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죠. 자금도 많이 들어갈 테고요. 그래서 아예 아이디어 상품을 아예 아이디어가 정말 뛰어난 뭔가 있어서 그쪽으로 나가고 싶다면은, 일단 일반적인 공급 업체랑 컨택하시는 것보다 크라우드펀딩 같은 거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모듈 과정을 이수하고 전체 ASM 강의를 이수하고 결과를 내기까지는 평균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이제 뭐 경험상, 제 수강생들 경험상 보면 1개월 정말 빠르죠. 강의를 듣지도 않고 막 런칭을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1개월. 왜냐면은 이제 상품을 주문하고 리드 타임이라 그러죠. 내 아마존 창구까지 들어가는데 시간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사이가 걸립니다. 그리고 결과를 내기까지 하는 거는 판매 시점인 것 같은데, 일단 아마존에 창고가 들어가기만 하면, 아마존 창고에 물건이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판매를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팅 최적화 작업만 끝나면 바로 판매를 일으키실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보통 만두달 정도 잡으시면 넉넉할 것 같아요. 성실하게 바로바로 이행을 하고 뭔가 사고가 없다면 두 달에서 세달 정도면 판매를 본인의 브랜드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소싱한 제품에 중국 공급 업체도 표시가 되나요? 보통 이제 그 패키지에 그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상품을 사셨을 때 보시면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함께 밑에 제조업체에 대한 부분도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화장품 사업을 전개하고 싶은데 차이나 컨시어지 외 공급처 연결 가능한지요? 네, 화장품은 중국에서 소싱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 물이 좀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중요한 그 뭐라 그러죠? 원소 중 하나가 물인데,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데 소싱을 하시는 건 별로 추천은 드리지 않고요. 한국에 이제 OEM 방식으로 해서 화장품을 이렇게 제작해 주는 그 가마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가마가 뭐냐면 화장품을 만드는 어떤 그런 건데요. 공장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있습니다. 용기도 고르실 수 있고 내용물도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끝난 것들, 미국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구성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공급처 연결을 저희가 따로 해드리진 않지만, 그 커뮤니티, 저희 가입하신 후에 커뮤니티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 이제 디자이너 분이 미샤 출신입니다. 미샤에서 총 생산 라인, 화장품부터 해서 화장품 패키징까지 그 감사를 하시던 분인데, 라인이 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공급처, OEM이 가능한 공급처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장품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어떤 걸 쓰시나요? 또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쓰는데 초창기에 이제 화장품은 제품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마케팅적인 부분도 동시에 신경을 써야지 보통 나가게 됩니다. 저희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마존에 들어가시는데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 것을 많이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대구에서 하시는 저희 수강생 분이 있는데 제가 뭐 어떤 브랜드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OEM으로 ASM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신기하게 화장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량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네거티브하게 봤던 부분이 이제 그분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또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제가 직접 화장품 사업을 아마존을 통해서 미국에 진술해 본 적은 없어서 이제 그런 횡령이 저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화장품 사업도 일단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또 최근 사례를 통해서 판단이 됩니다. 보통 미국인들이 산다기보다 미국의 중국계 교포들이 많이 있죠. 한국인 교포들도 많이 있고 이제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분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중국 화교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미국에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번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서 중국인들이 항상 화장품을 좀 사다 주면 안 되겠냐라고 요청받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쪽 시장에서 먹히는 게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네, 좀 답변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강의 중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린 결과, 이제 답변이 일단 추가적으로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있으신 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자 연락 템플릿 양식과 100가지, 가능성이 높은, 아마존에서 판매하기 가능성이 높은, 제품 후보 리스트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게끔 채팅창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링크를 통해서 이두 가지 공급자 연락 양식과 100가지 후보 제품 리스트를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이렇게 자리에 지켜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마케팅 트라이브 김범수였고,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